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총기 손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대 가면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. 총기 수입해라. 총기 수입해라. 수입. 그때 참 궁금했어요. 아니, 총기 수입이 뭘까? 분명히 총을 닦으라는 뜻인데, 총을 정비하라는 뜻인데, 총에 기름칠을 하고 총을 분해해서 총을 정비하라는 뜻인데, 왜 수입이라는 말을 쓰지? 몰랐어요. 이제 알았네. 이게 손질이었어. 손질을 일본 말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잔재가 되게 많습니다. 총기 수입. 2018년도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이말 쓰나요, 아직도? 총기 손질이라고 하면 되잖아. 손질하면 누가 못 알아먹을 사람도 없어. 총기 수입 시간이다 그러면, 아니, 씨, 총기를 수입하는 뭘. 나중에는 알겠지만, 처음에 딱 이등병 때는 총기를 수입하라면은, 어느 나라에서 총기를 수입해라는 거, 이거 막 헷갈리는 소리? 이상한 단어에 의해서 이게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해집니다. 아, 손질이었던 거예요, 손질. 야, 이런 단어가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되는데, 왜 일본식, 그때는 일본식 왜 이런 말을 썼는지, 전혀 와닿지도 않잖아, 수입이. 뭐 수출이야?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도 아니잖아. 그렇죠? 이제 알았네. 안녕!